복근이 막 어우야. 얼굴만 보고는 나이를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 어서 많이 들어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행 영상 열심히 정주행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올릴 거예요. 제가 이제 승풍파랑적 저저 때부터 몇 시즌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 작년에는 추자연 씨, 엠버 씨가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물해줬죠. 네, 올해 등장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 짜란. 네, 카라의 니콜 씨가 출연합니다. 제 카라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미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윗튠이 작곡한 카라 노래는 다 좋아요. 멜로디가 너무 좋고 그 운동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은 그런 노래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케이팝 그룹이에요. 저는 이제 좋은 케이팝 노래를 들으면 중국인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막. 들어보라고 막. 승풍 2024 1화부터 같이 볼게요. 자, 니콜 등장. 她跳舞很厉害啊韩国的女团二代最牛的那一代小张小郑 네, 니콜 씨 성이 장 씨인지 정 씨인지 이제 헷갈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사하는 거 보니까 니콜 씨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장니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 씨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니콜 씨는 정 씨거든요. 중국에서 이 두 개 다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성씨야. 근데 이제 장 씨가 더 많죠. 특히 장 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헷갈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각국 스타분들이 나오는데요. 태국 배우분이 니콜 씨한테 중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很高兴见到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첫 무대, 개인 무대가 시작돼요. 니콜 씨가 한 참가자를 보고 깜짝 놀라요. 실례했어요.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74년생이세요. 여기 진짜 보면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스타일링을 막 블랙핑크 느낌으로 입으셔가지고 이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얼굴만 보고는 나이를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 네, TRA라는 가수분인데요. 무대에서 이제 어마무시하시더라고요. 가창력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무대에서 막 기를 막, 무대에서 막 눈빛으로 기를 발산하시더라고요. 그 기운을 니콜 씨가 받은 것 같아요. 니콜 씨는 굉장히 뒤에 나오거든요. 조금씩 이제 몸을 풀고요. 자, 드디어 니콜 씨의 순서가 왔어요. 이제 대결식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콜하고 대결할 참가자는 아까 들어올 때 징을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 친 이 점수 순서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같이 대결할 사람을 이제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 시작 전에 이제 같이 대결하는 이 참가자가 니콜 씨한테 그랬대요. 자기도 걸그룹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걸그룹 경연 프로그램 출신이더라고요. 야미라는 분이에요. I like the fact that she had confidence in her stage. I was also very confident with my stage also. So let's see what happens. 그 다음에 니콜 출발. Right here. One more. 운동을 어마무시하게 하나 봐요. 복근이 막 어우야. 와, 이거 너 진짜 와우. 我都忘了那叫啥线马甲线啊对的马甲线人鱼线对 니콜 씨의 솔로곡이랑 카라의 미스터랑 같이 불렀어요. 카라의 미스터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잘 아는 노래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의 굉장히 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맨날 나왔어요, 이 노래가. 거기에 이제 여러 음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매번 나오는 게 이 노래였어요. 카라의 미스터. 그래서 니콜이 385점으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공연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긴 사람 중에서 참가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두 명을 뽑아요. 여기서 니콜은 5위를 했어요. 그래서 1차 공연의 리더가 됩니다. Your name is on the list. I know. Number 5. 그래가지고 이제 선곡을 하는데요. 어서 많이 들어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핫 서머 이거잖아요. FX 노래. 근데 이제 여기는 원곡자가 최의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분이 리메이크를 했나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FX도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FX랑 최의림 둘 다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원곡자가 누구냐면 몬로스는 어디 분인데? 독일의 몬로스라는 걸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곡이 각국의 리메이크 버전이 있대요.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제 SNS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곡들을 위주로 이 노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깨비 OST도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가 원래 잔잔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노래로 이렇게 편곡을 했더라고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중국인 친구가 저보고 이거 봤냐고, 드라마 봤냐고, 어마무시하게 재밌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죠. 저는 못 봤어요.
곡을 이렇게 쭉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곡 선택을 시작하는데 리더들이 막 이렇게 복권 긁듯이 카드를 긁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밌게 게임처럼 곡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긁어서 나오는 포인트, 그 다음에 리더들 간의 순위, 개인 순위, 점수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선곡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니콜 씨도 이제 카드에 포인트를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긁었는데 니콜이 무려 10점이 됐어요,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노래 아무 노래나 다 고를 수 있게 됐어요. I was like, oh, it's my lucky day. It might be a good sign. I was like, 어? 그래서 니콜이 고른 노래는 두아리파의 곡이에요. 아무래도 영어 노래다 보니까 중국어 위주의 노래들보다는 니콜 씨한테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외국인 멤버는 중국어 가사 외우느라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중국어 노래 가사가요, 그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투랑 전혀 다른 말투가 나와요. 막 그 고대 막 시 같은 이런 말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알아도 모르겠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중국인 멤버들은 영어 많이 나온 가사를 또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곡 선택을 마치고 이번에는 멤버를 꾸리러 가요. 파이팅! 멤버도 절대 그냥 뽑지 않고 카드도 막 이렇게 긁고 면접도 막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뽑아요. 한 명 한 명. 멤버가 이제 면접을 보러 들어왔는데 니콜 씨가 키를 묻더라고요. How tall are you? 33. 네? 저, 저, 저. 168. 장휘 씨라는 중국 배우분이거든요. 영어를 잘 못해서 부끄러웠대요. 그래도 이제 자신의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멤버를 꾸리고 이제 연습 시작. 티아가 니콜 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파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연습을 해요.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소식이 들립니다. 24시간 후에 라이브 평가가 있을 거래요. 이제 라이브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8팀 중에 상위 2팀은 추가 무대의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결해서 이기면 추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려 20점. 자, 라이브 평가가 시작되고 니콜 팀 등장. 여기서 티아 씨가 가창력으로 완전히 무대를 휘어잡더라고요. 니콜 팀은 3표를 얻어서 공동 3위를 해요. 드디어 팀 공연 날이 왔어요. 멤버 수가 같은 팀끼리 이제 대결하거든요. 니콜 팀은 원래 5명이었는데 미국인 멤버 사샤는 건강상의 이유로 중간에 하차해요. 그래서 이제 4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식이 나오는데 팀 공연 후에 투표하고 그 다음에 모든 팀 공연이 마무리된 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 3명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현장 관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맨 마지막 멤버는 이제 탈락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니콜 팀 출발.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는데요. 여기 지금 리더들 있잖아요. 여기 리더들이 이번 시즌에는 리더들이 대거 경연 출신 스타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슈퍼스타 K, K-POP 스타 출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은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점수가 높겠죠. 첫 무대. 그래가지고 리더가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춤도 되고 노래도 되니까 멤버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제 팀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해. 말을 굉장히 잘해요. 말을. 이렇게 이제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거 있죠. 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 너무 신기한 거야. 많이 준비를 했겠죠.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느낌. 여기 허재 씨하고 샹원지혜 씨가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대단한데 이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제 니콜 팀이 등장을 하는데 골드핑크 의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기 이제 참가자분들이 다 피부가 굉장히 하얀데 니콜 씨는 이제 하얀 걸 넘어가지고 투명해. 피부가 어쩜 저래요, 피부가. 어쩜 저래? DSLR로 이제 찍으시는 것 같아요, 화면을. 다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하얗다, 니콜 씨가.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회의 때 화면도 나오는데, 니콜 씨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막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한 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요. 카메라 무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런 포즈를 잡을 거고요. 그때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디 랭귀지로. Pretty. So, zoom, zoom. Wishi, Chan Wishi. Wishi. <위신부드샨. 웃음> 그래가지고 여기 무대 감독님이나 여기 멤버들이 니콜이 이미 무대 구성을 다 짜왔다고, 화면을 머리에 다 넣어가지고 왔다고, 다 만들어 왔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I wanted to conserve everyone's energy in the first verse
because the song is long and they don't have a lot of dance experience. 배우인 분들은 춤이나 노래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많이 힘들어질 거다. 멋진 모습은 1절에 다 보여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할 때도 배우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파 티아 씨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 그러면서 이제 막 웃겨가지고 막 웃어. 연습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쉬기도 하면서 좀 즐기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니콜 씨는 그 옆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상관없이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련다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굉장히 이제 춤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를 그 느낌 하나하나까지를 다 신경 쓰고 다 하나하나 잡는 것 같아요. 역시 메인 댄서는 다르다. 장휘씨 씨는 니콜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서 되게 힘들어요. 走啥世界舞台呀？那英语跟妮蔻都说不上三句。 니콜 씨는 이제 언어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통역사분이 옆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귀여운 장면도 많더라고요. 찡부동? 찡부동? 부지동? 부지 똥지붕? 아니요. 팅부동? 똥지부?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발음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한 게 맞았어요. 팅부동. 못 알아듣겠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한 말이 맞는데 근데 이제 중국인 멤버가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말이 틀린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글자 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가 약간 조금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 아, 내 중국어가 틀렸나 보다 그렇게 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둘 간의 발음이 달라서 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잠깐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너 방금 전에 뭐라 그랬더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눈빛이. 자, 리허설을 하는데 높은 하이힐을 신고 계단에서 이제 무대를 한단 말이에요. 계단 넓이가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이힐 신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다리가 이게 굽이 높으면 다리가 엄청 아파요. 진짜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우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엄청 힘들어해요.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They're not used to that kind of object, so I am a little bit worried.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니콜이 이제 실수를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니콜 씨가 워낙에 막 에너지를 막 쏟아내면서 막 이걸 준비를 하고 이제 막 멤버 한 명 한 명 이제 반응을 좀 살피면서 하고 리더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신경을 막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이게 정신줄을 약간 붙잡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멤버 티아 씨도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버스 안인데 다들 너무너무나 지쳐 보이더라고요. 새벽 2, 3시 혹은 새벽 6시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주는 그날이 옵니다. 역시 니콜 씨랑 티아 씨 부분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봐도 이 둘이 이제 중심을 딱 잘 잡아줬다. 이 두 멤버면 어떤 노래도 다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메이토! 여기 사투리래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창사 지역의 사투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라는 뜻이에요. 멋있어. 차능량. 러블리. 메이토. 샤니카. 메이토. 이번 무대를 계기로 해서 처음 해본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뭘 처음 해보셨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This is my first time being a team leader. I felt a very big responsibility, but my team members were very supportive. 그리고 이제 엠버 씨가 이 MC분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니콜 팀의 무대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그런 문자를 보냈대요. 이제 관객 투표가 남았는데요. 1분 동안의 어필 시간이 주어져요. 그때 카라의 미스터가 나와요. 너무 어울리는 곡이죠. 니콜은 이제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예상했지만 팀 대결에서는 류신 팀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유튜브 댓글 반응을 보면은 니콜 팀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댓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니콜 팀은 전체 8팀 가운데 6위를 거두면서 2화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이후의 내용도 전해드릴게요. 같이 보고 싶은 예능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